네. 네, FC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이 FA컵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맞습니다. 골키퍼 재종현, 포백에 오현교, 이용혁, 김평래, 가만솔, 3선에는 이민수, 2선에는 정준하, 최진수. 치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이 과연 어느 팀이 먼저 그 세컨볼을 따내느냐.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고요. 또 자, 오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이 FC 목포고요. 화면 왼에 서 있습니다. 아, 네, 나왔어요. 자,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이해찬의 크로스 수비가 높게 차올렸고요. 뒤쪽 세컨볼. 다시 한번 공 경합이 치열합니다. 자, 살아나왔어요. 자,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지켜냈고요. 다시 한번 슈팅. 빗맞았습니다. 이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서로 압박하면서 지금 슈팅 과정까지 일어났는. 자, 짧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봤지만 길게 차줍니다. 헤더. 자, 판정은 골킥입니다. 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짧게 가지 않을까. 자, 뒤쪽 빼줬습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김원민 왼발 크로스. 어, 좋아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오늘이 앞쪽으로 길게 찾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탈취. 아, 네, 나옵니다. 빠르게 갑니다. 공 살았어요. 살리나요? 살렸어요. 왼발 크로스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코너킥. 아니,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면서 이 측면에서 공을 차고요.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왼쪽 정확하게 연결됐네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패스 안쪽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이런 전환 패스가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아이고. 투 커트 알원 손을 들었고요.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헤더! 오,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네, 지금도 조주영 선수를 노리고 지금 짧게 올려줬는데, 네, 아쉽게 빗나갔지만 굉장히. 자,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박선용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FC 목포가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을 지금 맞습 달려갑니다. 길게 던져줬고요. 네, 좋았어요. 헤더! 오,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잡았어요. 조준호! 오! 오! 뒤쪽으로 넣었구나! 조준영의 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전환식 축구단. 네, 역시 팀 내 굉장히. 네. 이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툭 차줬습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오, 넘어졌어요. 비었는데요. 오른쪽 김유성 찔러줍니다. 자. 하지만 가만솔이 길목을. 가만솔 선수 오늘도 역시 어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재치 있게 잘 올려줬습니다. 자, 왼발 슈팅!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최진수 선수가 어느새 또 위로 올라가서 슈팅까지 막. 김원민의 코너킥 올라갔는데요. 뒤쪽 너무 멀었네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 1대1. 김유성의 선취골 그리고 조주영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호두.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시작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 펼치겠고요. 1대1 팽팽한 경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연결됩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오른쪽 주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이대일 패스 연결됩니다. 김유성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핸드리 핸드리. 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고요. 이 김유성 선수가 이제 오늘 이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뒤쪽 흘렀어요. 흘렀어요. 왼발 슈팅. 자, 수비가 마른 오른발 슈팅.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이 오늘이 FC 목포가 이 상대의 코너킥과 세트피스 과정에 어떤 이름이 좋을지는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네. 스로스 어떨까요? 스로스. 아, 스로스 좋습니다. 네, 스로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김은
연결됩니다. 뒤쪽 흘렀고요. 자, 좋아요.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습적인 슈팅을 날려봤던 임대준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 FC 목포가 후반전 들어서 이런 시원한 슈팅들이 많이 없어. 공 따냈습니다. 김평래가 자, 네, 살아 있습니다. 자, 살았어요. 뒤쪽 크로스. 자, 주고. 자, 돌아서서. 자, 잘 살았어요. 우리가 슈팅. 자, 네, 지금은 터치아웃이 팀이기 때문에 이 천안시 축구단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고 FC 목포는 잘 막아야겠습니다. 찍어줬습니다. 헤더. 자,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성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센터백 간의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살려야겠죠?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이 펼쳐집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더! 자, 떨궈주고. 자, 세컨볼인데요. 다시 한번 헤더! 자, 집중해야 됩니다. 슈팅! 크로스바를 넣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FC 목포와 천안시 축구단 호두더비가 열렸는데요. FC 목포가 2-1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터 양팀 이제 구단 측에서가 굉장히 귀여운 신경전을 펼쳤고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찬스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살려낸 FC 목포가 승리를 거둡니다.